죄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 사태가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검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30일자로 작성한 이 종합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201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실현된 차익, 즉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도해 실제로 손해 쥔 매매 차익은 13억 1148만 5783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실제로 올린 수익이 8억 2487만 3743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3억 차익 봤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면서 특검법 입장 제고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그거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의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어? 검찰이 22년 12월에 1심 재판부에 낸 종합 의견서입니다.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이 사건이야말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일을 보면 명백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의 방패막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뭐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